저희가 이미지가 좋으면 뭐가 좋아질까라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미지가 좋으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한 15% 정도 유리하다. 그러면 좀 이미지 좋아질만 하겠죠. 근데 이 얘기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. 캐서리 하킴이라는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. 그래서 매력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매력 자본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데 15% 정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그 매력 자본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예쁘냐 안 예쁘냐. 그러니까 보여지는 스타일, 이미지도 있고요. 두 번째는 소셜 스킬이라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얘기하면 진짜 듣기 싫고 누가 얘기하면 좀 잘 들리고 참 저 사람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소셜 스킬 있잖아요. 네. 그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매너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 이야기하는 매력 자본이라는 게 사실 이미지하고도 비슷합니다. 처음에 봤을 때 아, 저 사람 어떨 것 같아. 아, 저 사람 참 착할 것 같아. 일은 똑부러지게 할 것 같아. 우리 최윤영 아나운서 보면은 일은 똑부러지게 할 것 같다. 그러면서 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. 무언가 보면 또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의 이미지가 바뀌면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. 여러분도 지금 행복하시잖아요. 네. 예, 좀 대답이 약하죠. 그럼 나중에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? 네. 내 목소리 갑자기 커지잖아요. 만약 내가 지금은 조금 덜 행복하다면 우리 아이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내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아이의 이미지가 바뀌어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면 한 번쯤은 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? 예,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오늘은 두 가지만 우선 얘기를 하려고 해요. 근데 두 가지의 이미지를 바꿀 때 우리 한번 그거 생각해 볼게요. 제가 이제 EBS 부모의 게시판도 좀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하시는지 보니까 문화센터에 가서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. 그죠? 공부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?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진짜 지 아빠 똑같이 행동할까? 좋은 점을 따라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미운 점만 따라갈까?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의 습관을 좋게 만들까? 우린 거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이 내 아이는 누구처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? 네, 뭐 여자아이라면 김연아 같이 키우고 싶다. 남자아이라면 싸이? 뭔가 네. 누구처럼 키우고 싶다, 방기문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가 모델을 하나를 딱 정해요. 그래서 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했던 환경들을 막 분석을 해요. 그러면서 누구는 이렇게 했다니까 우리 아이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? 피겨 스테이킹을 뭐 가르쳐볼까?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아이의 행동이 바뀌게 하는데 되게 재밌는 이론이 하나 있더라고요. 반두라라는 교수가 말한 이론인데요. 저는 그거를 반두라 관찰학습 이론인데 그걸 전 좀 쉽게 얘기하고 싶어요. 사람인자로 얘기하고 싶어요. 사람인자.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느냐.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풀어보면요. 우선 가장 필요한 게 환경입니다. 환경. 환경이 어떠냐에 대한 축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사람인의 위가 뭐냐면 바로 모델링이에요. 결국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사람을 모델로 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것을 관찰한 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맹모 삼천지교 하면서 이분이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? 왜 그랬어요?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, 부모가.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태어나는 환경 우리 집안에 우리 아이는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런 환경인데 내가 환경을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모델링도 있어요.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모델링으로 하는 사람 누굴까요? 엄마 아빠죠. 네. 예. 엄마 아빠를 보면서 와 정말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모델링으로 생각합니다.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? 우리가 의식적으로 누구를 자꾸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또 모델링으로 하게 되기도 하죠. 네.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생기잖아요. 어렸을 때 생기기 때문에 그 아이의 습관을 만드는 행동을 만드는 것은 누가 하냐면 처음에 모델링이 됐던 엄마랑 아빠가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처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아이가 그래서 엄마처럼 하는 거예요. 저희 아이는 아빠의 그 잔소리를 너무 싫어해요. 아... 너무 싫어하는데
잔소리가 심해요. 애가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니? 엄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대 자기도. 그러니까 자꾸 아빠를 봤기 때문이죠.